어우, 깨끗하게 씻고 에어스트림 안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. 어, 그냥 호텔이야. 하리는 완전 더러워가지고 남의 소파 더럽히면 안 되니까 수건 깔고 놓고 쉬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밥 먹을 시간. 밥 먹으러 갈까요? Let's go. 아, 근데 밥을 먹으려면 에어컨을 벗어놔야겠지? 밖에서 먹으려면? 아, 그래, 밖에 좀 시원해. 아까 낮에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해가 떨어지자마자 엄청 시원해지는 것 같아. 그지? 일단 저녁 먹기 전에 맥주 하나. 이게 트레이더 조에서 파는 맥주인데요. 트레이럴 호세라고 요즘에 꽂힌 맥주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트레이더 조 가는 사람들,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꼭 한번 마셔보세요. 진짜 최애 맥주 최근에 들어서. 어, 근데 여기 불이 없네? 등이 없다. 어, 좀 주세요. 좀 빨리 닫아야겠어. 와, 이제 어두운데? 아무것도 안 보이네. 그거 하나 들고 테이블로 가서 놔두면 세팅 끝. 어, 근데 너무 불빛이 아까다, 이거.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는데? 아이, 뭐, 막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저렇게 커버 다 치우고 나니까,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. 오늘은 삼겹살이랑 새우, 그리고 라면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. 밥도 갖고 가겠습니다. 야, 기가 막히게 익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밥 먹으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. 나 먹는 거 집중한다고 도저히 못 찍겠어. 오늘은 먹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. 삼둥이들, 날이 밝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날. 아침 공기 좋다. 어젯밤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아. 한 바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이 어떤 곳인지, 어떻게 생겨먹었는지. 아, 근데 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요세미티는 곰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해요. 그래서 곰이 쓰레기통을 막 뒤진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난왜 굳이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이렇게 잠금 장치를 했나 좀 짜증났었거든. 잘안 되는 거야, 잠금 장치가. 그래가지고 짜증났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. 지금 아침 새벽 7시인데 그래도 저기서 군데군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네요.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요세미티 하이킹을 갈 겁니다. 너무 이제 늦어지면은 날씨가 더워져서 하리도 그렇고 우리도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가지고 하이킹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어제 거의 뭐 그냥 파티 하더라고요. 우린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빌릴 수 있나 보네. 자전거 타고 하이킹을 가나? 그리고 여기는 그저 에어스트림만 숙소가 아니라 이런 캐빈도 숙소가 있고요. 이런 텐트도 숙소가 있습니다. 나총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저기 앞에 에어스트림까지 해가지고 저 에어스트림에서는 두명 혹은 세명잘수 있고요. 이런 캐빈에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잘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텐트에서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잘수 있다고 합니다. 내 생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두세 명만 잘수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 더 와가지고 자는 것 같아.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딱히 이게 몇명 왔는지 숙소 와서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나 같아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. 남의 집에서 뭐 하노? 가자, 하랴. 워낙에 넓어가지고 이제 하리같이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습니다. 문 열자마자 자연이 있고 이 강아지 입장에서 냄새 맡을 게 얼마나 많겠어. 그냥 뭐 살판 난 거죠. 그냥 살판 난 거. 아주 그냥 난리다. He's still sleeping? 아까 어제 같이 놀았던 줄리안 엄마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네.
So when are you going to the Yosemite? I mean, I'm still waiting for my wife as well. 길은 아닌 것 같지만 올라가 볼. Yeah, 이 아래 엄청 잘 올라가네. 아, 길이 아닌 곳에 올라와 버렸습니다. 아, 요 끝에도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넓은 거야? 아침 산책하다 짐 빠지겠다. 너무 넓어가지고. 이제 우리 술 준비해서 요세미티 올라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. 여기는 아무도 없는 천막 안인데 천막 안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다. 넓고 한번 볼까?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부로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. 그래도 캠프파이어 할 수 있게끔 다 해놨고. 안에 보니까 엄청 잘 돼 있네. 씨, 뭐야. 망이 너무 두꺼워서 안 보이나? 소파도 있고요. 웬만한 거 다 있어요. 침대 있고. 근데 여기는, 냉장고도 있네. 여기는. 에어컨만 없다고 들었어. 그러니까 만약에 가을쯤 왔을 때는 이런 천막에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제는 진짜 여기가 100도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막 여름에는 뒤지는 거 나에 낮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야 로비에 다 있거나 천막에서 지내는 사람은 로비 있거나 수영장으로 다 모이더라고요. 근데 내 생각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근데 이제 해 떨어지자마자 천막이 좀 더 운치 있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여름에 천막에 지내는. 근데 가격은 천막이 거의 반값이 뭐야 3분의 1 값입니다. 천막은 1박에 한 150불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간단하게 즐기러 온 거라면 또 하드코어 캠핑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천막을 또 좋아할 수도 있죠. 원래 진짜 캠핑에는 에어컨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. 나같이 이제 초보 캠핑러들은 이제 에어컨이 좀 필요하거든요. 자기가 더위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캠핑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저렇게 텐트 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에어스트림이랑 텐트랑 같이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아, 텐트 크기는 작은데 이렇게 에어스트림 바로 옆에다가 두 가지를 한 번에 온 김에 한 번에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옵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에어스트림, 텐트 같이 예약할 수 있는. 그리고 여기가 원래 정규 가격이 한 490불이래요. 근데 여기 좀 더 싸게 예약했는데 애슐리는 300불에 예약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싸게 예약하는 방법은 이 오토캠프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 사인업을 하면은 메일이 가끔씩 날라옵니다. 근데 그 메일이 그냥 보면은 이게 디스카운트 메일인지 몰라요.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15% 디스카운트, 10% 디스카운트라고 적혀져 있어요. 그러니까 오토캠프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구독을 해놓고 그 사이트 이메일 주소를 구독을 해놓고 메일이 날라오면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. 이게 그 디스카운트 쿠폰인지 아닌지. 왜냐면 그냥 봤을 때 이게 디스카운트 쿠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싸게 예매를 했습니다. 워낙에 에둘리가 현명해가지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그걸 보면은 이렇게 소화기도 있어요.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엄청 센스 있다고 할 수 있지. 자, 이제 요세미티 갈 준비는 다 끝났고요. 가려고 등산화까지 딱, 등산화가 아니라 등산 양말. 그리고 요세미티 가려면 요세미티 티셔츠 정도는 입어줘야지. 그리고 오토캠프에서 커피를 무료로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카페인 좀 충전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짜는 다 마셔줘야 돼. 그치? Oh my god, Harry, stop. 이놈 짜증나. 아침부터 지랄이야. 커피 향이 되게 좋네요. 싸구려 커피를 쓰는 것 같지가 않아. 근데 벌써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해가 벌써 저멀찌 떴어. 자, 한 시간 걸려. 여기서? 오 마이 갓, 그럼 엄청 더워지겠는데? 뒤지겠는데? 아,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. 너무 좋아. I don't wanna go home. You don't wanna go home? No. 안 돼, 안 돼. 돈 벌어야지, 여기. 다음에 또 홀라면 돈 벌어야지. 그거든 맞지만. 우리 천불에 먹어, 천불에 먹어. 오로캠프 이거 되게 마크도 심플하고 예뻐.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약간 진짜 초짜 캠퍼들이 와가지고 즐기기 딱 좋은? 그리고 약간 캠핑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느낌이라서
아 근데 진짜 길이 너무 예뻐. 난 이렇게 침엽수림이 많아가지고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날씨가 당연히 추울 줄 알았는데 졸라 더워. 산불이 오늘 그래도 좀 하늘이 푸릇푸릇한 게 보니까 연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오늘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별이 많이 보일 것을 예당합니다. 예당합니다. 아리야 행복하다 끝이. 엄청 행복하다 끝이.